여기 시원한 헤어스타일을 보유한 남성. 그는 은행금고에 70년 동안 보관되어 있던 할아버지의 유산을 상속받게 되는데요. 금고가 열릴 날짜와 시간을 정해두었기 때문에 지금에서야 받게 된 것이죠.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자연스럽게 받게 된 할아버지의 유산. 평범한 유산이라기에는 너무나도 살벌한 보안장치로 보관되어 있었는데 그 내용물은 뭔지 모를 잡동사니들로 가득 차 있었죠. 뭘 보라는 건지 모르겠는데 남성은 카세트 플레이어를 발견하고 그곳에서 할아버지의 흔적을 찾아냅니다. 요약하자면 과거에 다른 우주로 넘어간 할아버지와 동료들을 위해 문을 열어달라는 건데 이 뒤에서부터는 다른 우주로 넘어간 할아버지의 마지막 음성이 담겨져 있었죠. Alpha team to base. Okay. We've successfully entered the realm. Temperature has dropped significantly. It's a strong, unfamiliar odor. That terrain seems to be some kind of ash. We're approaching a wooded area now. There's something over here. Wait, wait. What is that? Oh dear God. Run! Mayday! Mayday! 찢어지는 괴성과 총성을 마지막으로 마무리된 테이프. 저 말이 사실이라면 이 남성의 도움이 절실한 상황일 겁니다. 금고에 들어있던 이상하게 생긴 기계장치. 이게 타임머신인 것 같은데. 할아버지의 피로 보이는 듯한 붉은 액체를 기계에 주입하고 경과를 지켜보기로 합니다. 그러자
요란한 빛과 함께 타임워프에 성공한 듯한 할아버지. 그리고 성공한 것까지는 좋았는데 조금만 더 빨리 했더라면 저 불청객은 딸려오지 않았을 것 같은데 아쉽네요. 저 직원도 뭔가 알고 있는 듯한 눈치였는데 그럼 좀 귀띔이라도 해주지. 결국 개같이 죽는 몰살 엔딩으로 마무리됩니다. 이 영화는 오래된 은행 금고에서 3명의 크루원과 800달러의 예산으로 찍었다고 하는데요. 마지막에 등장한 할아버지는 자신의 손주에게 그 누구도 받아보지 못한 유산을 남겨주는데 이건 먼저 돌아가신 아버지가 할아버지한테 폐륜을 저질러도 무죄인 것 같네요. 영상 재밌게 봐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, 댓글 부탁드리고 지금까지 귀기무비였습니다. 끝.